보세요.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천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져온 거는요, 빰빠밤 짠, 바로 진거미 새우 500g입니다. 자, 진거미 새우 특징은 요거 보세요. 엄청 날카롭고 삐죽삐죽한 집게가 두 개 있는 게 특징인데요, 요게 랍스터 맛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 내장이 녹진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쪄서 먹어보려고 가져왔고요. 사실 이게 500g이라도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네다섯 마리에 500g짜리는 14,900원인데요 특대 사이즈는 8,000원을 더 주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가서 한번 쪄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다 쪄왔는데요. 이야, 크기 보세요. 진짜 제가 본 새우 중에 가장 큽니다. 와, 보세요. 자, 일단은 머리 한번 따볼게요. 머리에 내장이 가득 차 있는지. 와, 머리 내장 보세요. 와, 장난 아니죠? 내장 한번 맛볼게요. 여러분들, 내장 있잖아요. 내장은 황장이랑 녹장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데, 황장이 최고의 장으로 치는 거 아시죠? 보십시오. 황장입니다. 와. 아주 진한 맛은 아니지만은요, 정말 고소합니다. 와, 정말 크림 먹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와, 최고. 자, 이렇게 해서 살. 와, 요 정도예요. 사실 요 한 마리에 11,000원 가까이 되는 꼴인데요, 살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솔직히 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맥주를 한 사발 들이키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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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삐죽한 요 집게다리에 먹을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오, 여기도 살 있네. 살 보이시죠, 여러분? 다리살 맛은 우리 랍스터에 보면은 이렇게 집게발 쪽에 앞쪽 있죠? 약간 뻑뻑하면서 향 없는 그런 맛이네요. 다리살은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와, 야, 미쳤다, 이거. 야, 여러분, 보세요. 야, 장난 아니죠? 와, 정말 고소하다. 어떻게 이렇게 잡내가 없고 고소하죠? 와,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랍스터 꼬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맛은 새우 맛입니다. 랍스터 맛 전혀 아니고요. 단맛이 많이 나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담백하면서 달달하면서 쫄깃쫄깃한 맛이 정말 일품이고요. 와, 향도 좋고, 요거 정말 새우 맛있습니다. 참, 참, 참! 자, 오늘은 진거미 새우 500g 쪄서 먹었는데요, 제가 물만 넣고 삶았거든요. 근데 진짜 1회 비린내도 없이 너무너무 담백한 맛이 나서 일단 놀랬고요. 장도 굉장히 깔끔한 맛이고, 그 다음에 이 살도 굉장히 담백한 맛입니다. 뭐 많이 달거나 뭐 이런 맛은 아니지만은, 이 식감부터 시작해갖고 은은하게 펴지는 이 향, 너무너무 담백하고 좋은 진거미 새우였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위주로 가시려면은 14,900원짜리 요거 네다섯 마리치 찾아가지고요, 손질 싹 해가지고 요거를 치즈 올려서 드시거나 버터구이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이거 제대로 먹으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kg 이상 구매를 하셔야 되겠다, 요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